네. 114페이지의 헌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그리고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 헌법이라는 것은 근본법이에요. 국가의 근본법. 그래서 법의 체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모든 법령은 이제 헌법에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왜 근본법이라고 했냐면 헌법에 어떤 나라든지 헌법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통치 체계라는 거죠. 통치 구조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국가의 우두머리는 뭐 대통령이냐 왕이냐에서부터 어떤 체제로 뭐 수상 총리가 있느냐, 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 이야기하는데 삼권 분립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이죠. 그 삼권 분립의 내용이 이제 통치 구조의 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그치면 뭐 옛날 헌법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늘날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이라는 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겁니다. 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오늘날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헌법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라는 것이죠. 최고 규범. 그리고 이제 그좀 추상적으로 돼 있어. 헌법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이 그냥 어떤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밑에 있는 법령들에 포함되는 것이죠. 추상적.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다. 헌법은 쉽게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쉽게 개정되지 않도록 하냐면은 이제 사회 상황이 변하면 그 구체적인 법 제도들이 쉽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 헌법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제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뭐그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이라고 되는데요.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건 고유한 의미. 고유하다. 그럼 원래 국가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어떤 국가가 있든지, 네, 헌법은 있기 마련인데 바로 위에 있던 통치 구조 있죠. 이 고유한 의미에서는 통치 구조 원리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 수천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만드신 뭐 법조 팔금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팔조 법금이죠, 참. 팔조 법금 내용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도 뭔가 통치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뼈대 있지. 그것이 꼭 있고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헌법이라고 할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 와가지고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 와가지고 통치 구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담겨요? 네, 권력 분립. 하나의 이거는 뭐 하는 왕이 다스리기만 해도 통치 구조가 있는 건데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이제 분립시킨다 이거야.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여기에 살짝 이제 기본권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당시의 기본권은 주로 이제 자유권 위주였어요. 자유권. 그러다가 현대 오늘날 20세기 와서 현대 복지국가. 복지국가 헌법으로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생존권적 기본권까지 생존권, 다른 말로 사회권이라죠. 사회권적 기본권까지 이제 강조가 되는 시기에 이릅니다.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야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헌법은. 자, 114페이지 아래쪽에 입헌주의라고 나오죠. 입헌주의. 요 헌자가 바로 헌법 할때 헌자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통치도 헌법에 따라 한다. 이게 이제 입헌주의예요. 입헌주의. 이미 19세기쯤 오면 이제 입헌주의가 싹틉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 말에 이른바 대한제국이 성립되죠. 대한제국. 고종황제인가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네. 그래서 황제는 비록 있지만 그래서 법에 따라 한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그때도 헌법을 만들고 했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알아주세요. 헌법에 의한 통치가 바로 입헌주의다. 그래서 과거에는 근대에는 네, 자유주의적인 입헌 질서, 같은 입헌주의라 하더라도
자유주의를 자유를 강조하는 입헌 질서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적 생존권, 생존권을 강조하는 그런 입헌주의 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5페이지 좀 가보세요. 115페이지도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문제 낼 건 없어요. 115페이지 맨 위에 헌법의 정치적 의의. 헌법의 내용은 내용과 목적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법입니다. 헌법은. 그래서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때로는 헌법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헌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호주 제도라는 것이 헌법상의 남녀 평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뭐 수도 이전 사건 위헌 결정 나왔고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도 한 적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자, 밑에 괄호 4번 보니까 헌법의 법적이 헌법은 최고 규범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의 제정의 정당성 근거가 되는 규범이다. 헌법.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조직 숙권 규범. 조직 숙권 규범이면서 플러스 뭐라고요? 권력 제한 규범. 어찌 보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떤 정부 조직에게 권한을 주는 규범이에요.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갖고 국회는 어떤 권한, 네, 사법부는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 그 권한을 주는 근거가 되는 규범이 바로 헌법이란 얘기죠. 헌법은. 그런데요, 권한만 주면 안 되지. 이게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권력을 제한한다. 제한한 규범입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을 주더라도요, 그러한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국회나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줍니다. 국회에게 어떤 권한을 주더라도, 가령 국회에게 입법권을 주더라도 대통령에게 뭐 법률안 거부권을 준다 해가지고 서로 제한하고 견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가면서 헌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괄호 5번에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은 현재 9차례 개정됐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7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은 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졌죠. 7월 17일이 이제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9차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9차 개헌은 바로 87년에 6월 항쟁에 의해서 계기가 되었고요. 현행 헌법의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뭐 쭉 적어놓긴 했는데 지금 이걸 뭐 보더라도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내용들은 뒷부분에 가서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밑에 115페이지 맨 아래 헌법 이념으로서의 인간 존중 사상 나오는데, 인간 존중이 무엇이다?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 전에 했어요. 인간 존중. 벌써 시민혁명 시기부터 민주주의의 이념 뭐야? 인간의 존엄성, 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헌법 10조, 우리 기본권의 첫 번째 조문이 10조예요. 10조. 헌법 10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사례도 있으니까 외국 사례고요. 헌법, 우리 헌법은 법령상 헌법과 법률들은 인간 존중 전시를 담고 있어요. 헌법 10조가 소개되죠. 헌법 10조 읽어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네, 국민은 존엄성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동본 금원조항, 이거 벌써 오래된 건데요. 헌법재판소가요. 동성동본끼리는 같은 뭐 가령 김해 김씨끼리는 서로 결혼을 못한다 하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 지금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이상하죠. 비합리적이고 남녀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왜 위헌 결정 내렸느냐. 헌법 10조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쭉 계속 되는데 116페이지 아래에 헌법의 기본 원리
네, 헌법의 헌법의 밑바탕을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그런 뜻이에요.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각 기본 원리의 명칭이 나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핵심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헌법 제몇 조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까지 요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 원리가 담긴 조문을 한번 찾아봐라.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 못 찾지. 근데 공부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민 주권 원리가 있죠. 국민 주권주의. 네.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죠? 국민이.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리이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권력인데, 이러한 국가의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누가 갖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헌법 1조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이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국민할 때.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죠? 민주공화국의 반대말은, 공화국의 반대말은 왕국이죠. 왕국. 우리는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실현 방안, 우리 헌법에는요 각종 제도를 두고 있죠. 참정권 보장, 뭐 표현의 자유, 복수정당제,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 잘 생각해보면,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이해하면서. 아, 이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합해진 말인데, 민주 사실 그러면 자유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인데,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그래서 제8조도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이 활동이 민주적이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참고로 이제 그 사법시험과 같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죠. 거기에는 지금 전문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죠. 자유민주적. 근데 8조에는 그냥 민주적이라고만 돼 있잖아. 자유가 아니라 민주적.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들 때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고심 끝에 만든 거야. 자유라는 말을 8조에다가 집어넣느냐 안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제 헌법학에서는 그런 것까지 막 공부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과목, 사회 과목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죠.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헌법은요 굉장히 최고 규모이고 추상적이야. 그 다음에 실현 방안,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권 보장해야 되고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 권력 분립. 아, 요거 권력 분립은 하나 기억하세요.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바로 자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를 해할 가능성이 있어. 따라서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3권으로. 그래서 궁극 3권. 3권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국민의 자유보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법치행정, 책임정치 추구, 정당활동 자유. 자, 세 번째로 이제 복지국가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가 복지국가예요. 인간,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국가가. 예, 복지국가 관련은 주로 헌법 한 30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4조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딱 선언을 해놨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강조한다. 경제민주화 실현하고 사회복지정책.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산권은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땅에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만이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구속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국가 원리. 네, 국가는 문화에 대해서
각종 지원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구조도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 비록 전통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통문화뿐만이겠어요? 현대문화, 아무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들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물론 뭐 퇴폐문화 이런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을 자유가 가진다. 이런 것도 역시 문화국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학문과 예술이 진흥해야 그 나라는 문화국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현방안, 종교 자유, 학문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의무교육 제도를 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결국은 문화국가가, 문화국가로 융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평생진흥도 진흥하죠, 국가는. 그리고 국제평화주의 나왔습니다. 국제평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헌법에 국제평화가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20세기에,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걸친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 아, 국제평화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분명히 이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6조도 있죠.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아무튼 이 6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 시험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 뒤쪽에서 다시 볼 거예요. 뭐 조약 이야기 나오지? 조약. 그 다음에 국제법규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걸 막 사회 과목 시험, 사회 시험 과목이에요. 이게 응용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실현방안, 침략전쟁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전쟁 안 합니다. 물론 방어전쟁은 할 수 있지요. 국제법 존중한다. 이거죠. 그리고 평화통일 원리도 있어요. 이제 6번 해가지고 평화통일. 제4조,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다.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력통일이 아니라, 뭐 북진 무력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평화통일정책 수립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무리 막 우리를 막 못살게 그래도 우리는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치지 않죠. 그것이 바로 평화통일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기본권, 기본권 보장과 제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권이란 말은 많이 나왔죠. 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야.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에다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게 기본권이에요. 우리 헌법은요, 헌법은 10조부터 36조까지가 이른바 기본권 조항이라 해가지고, 이게 벌써 몇 개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십 개의 기본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본권인지 다 보는 거예요.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이러한 기본권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는 거죠. 보장하려고 지금 헌법에까지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이 무제한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곳이 아니지. 사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어떤 한 개인의 기본권을 무제한 보장하다가는 옆에 있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한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그렇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기본권, 아까 앞에서 배운 기본권 뭐가 있었어요? 10조에 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이랬잖아. 이게 기본권이에요. 그럼 일단 보장한다고요. 근데 무제한 보장하면 안 돼. 왜냐면, 인간의 존엄성 보장한다 해가지고 남을 살해한 나쁜 극악무도한 범인도 그냥 두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제도가 있어. 그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지만 그 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놈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형제도를 통해서 그 범죄자의 목숨을 빼앗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지만 제한한다는 거야. 행복? 뭐 나의 행복만 추구하면 돼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그러면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자, 이 행복추구권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간통죄 사건인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과목 강의를 할 때 간통죄 얘기를 자꾸 했는데 간통죄가 위헌결정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네. 근데 위헌결정 나기 전에는요, 간통죄가 유지됐던 그 논리가 바로 이거야.
간통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간통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배우자 있죠.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행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통죄를 예전에 처벌했던 것이.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여러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이라는 제목을 왜 뒀는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121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천부인권 얘기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하늘이 내려준 그런 인권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시민혁명 이후에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천부인권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본권은 이제 제한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 괄호 2번에 기본권의 역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아무리 제아무리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극도로 제한하는 침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국가 권력 정당성의 평가 기준 두 번째. 어떤 국가 권력이 정당한가에 대한 생각은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이제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구속한다고 나오죠. 세 번째. 국민은 자 이거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래 이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본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또 국가가 제한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원래 생각했어요. 근데 또 다른 국민, 가령 A라는 국민, B라는 국민이 있으면 기본권이라는 건 이렇게 A와 B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 예를 들면 뭐 평등권, 정치적 참정권. 과거에는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나를 평등하게 대해달라 또는 나에게 투표권을 달라 이렇게 주장했어. 근데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A가 기업이고 B가 근로자야. 특히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은요, 그 기업주한테 평등권을 얘기할 수 있죠. 남성 근로자와 나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령 뭐 국회의원 총선거 날짜인데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오늘 우리 회사 바쁘니까 투표하러 가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근로자도 기업주에 대해서 뭐야 참정권을 얘기할 수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본권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 개인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맨 끝에 국민을 구속한다는 말. 네, 122페이지에 보시면 저항권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저항권 나오죠. 저항권. 아, 저항한다. 그 두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가 근본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저항권,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3.1운동, 그죠? 3.1운동.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거리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자는 일제였잖아. 일제 식민지. 일제. 요놈들이 아주 크게 혼났죠. 그지? 그래서 통치 방식을, 조선인에 대한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항한 거지. 그 뭐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87년에 6월 항쟁도 결국은 뭐 광화문 내거리나 아니면은 서울역 광장에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최후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절차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정권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는 거야. 이게 저항권입니다. 행사 방법은 세 번째 칸에 보니까 폭력적인 방법도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죠. 없다가 아니라 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 아시죠?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시민불복종은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나 법에 대해서, 제도나 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때로는 말이죠.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뭐 단식 투쟁을 해요.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단식 투쟁합니다. 그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항권은요, 그때 6월 항쟁 때도 보면 서울역 광장에 모여있는 그 수십만 군중들이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찰 버스를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저항권 행사 시에는 그게 인정된다고 그래요. 인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려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이, 그것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민 불복종 행사를 한답시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사람 당장 체포당합니다. 그죠? 시위대가 뭘 잘못하면 체포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 저항권 행사 때는 이거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가지고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22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커다란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서 10조부터 쭉 소개되고 있죠. 쭉 한번 살펴보면 와, 우리 헌법에 굉장히 많은 기본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 정도는 그동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뭐 가령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아,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싶은데 당신은 요즘 저쪽에 전라도가 인구가 부족하니 전라도로 이사 가시오. 이렇게 국가가 명령 내릴 수 없어요. 뭐 북한이라면 가능하겠다. 그지? 우리나라 안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있고 주거의 자유, 뭐 사생활 비밀 자유. 내가 전화하고 있는 거를 남이 함부로 엿들으면 안 됩니다. 국가도요. 이른바 도청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 것도 자유지. 기본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는 내 마음이야. 학문과 예술의 자유. 선거권. 선거권도 24조에 보면 24조 선거권.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선거권이죠. 25조도 공무담임권. 내가 능력만 있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국가가 말이야. 당신 집안 배경 출신이 별로 안 좋아. 네? 당신 뭐 배운 것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계속 됩니다. 쭉 넘어가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뭐 30조쯤에 가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대해 피해를 받았죠. 이른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피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한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네. 범인을 찾을 수가 없네. 그러면 국가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이런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30조 이야기예요. 33조가 유명한 그 근로3권이죠.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이게 뭔지 아시죠? 단결권은 노조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 그러한 노조가 이제 기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거. 단체행동권은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나 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35조에 환경권까지도 규정되어 있고요. 환경.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을 권리한다. 그래서 37조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조문이야. 37조 1항 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아. 지금 10조부터 36조까지가 쭉 국민의 자유권들이 열거되었잖아요. 아니, 기본권이 열거되는데 설사 여기에 미처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해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불인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휴식권, 뭐 수면권, 스포츠권 이런 거 있죠. 네. 문화향유권 이런 말 들어봤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 헌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권이라는 거는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거야. 내가 즐기고 싶은 운동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수면권.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휴식할 수 있을 때 휴식한다. 휴식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때요? 이런 걸 봐야죠. 37조 1항은 경시되냐 아니합니다. 37조 2항만 살짝, 31조 2항은 읽어놓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요 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데요. 37조 2항이 바로 이 제한과 관련된 거야. 우리 헌법 37조 2항. 이 제한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37조 2항. 네. 국민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어쨌거나 제한이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게 됩니다.
113페이지에 이제 지금부터 기본권 유형 나오는데 요게 아 요것이 보면 문제가 왕왕 나옵니다. 사회 시험에서 기본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10조에서부터 지금 10조에서부터 36조, 37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이제 그 학자들이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인간 10조 같은 경우는 인간의 뭐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있었고요. 당장 헌법 12조가 이제 자유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권 이야기가 나오고 뭐 평등권 11조가 있겠고 뭐 사회권이 있겠고요. 사회권, 그다음에 뭐 참정권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를 아시죠?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 불가침에 이러한 인간의 존귀함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 것이고요. 행복 추구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제3자의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하죠. 이 자유권 속에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저하고 쭉 한번 훑어봤잖아요. 뭐가 생각나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뭐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어때요? 공통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통신하고 싶다. 예술활동 하고 싶다.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여기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죠? 그 다음에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게 11조인데요.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이에요. 이 모든 국민은 성이나 뭐 연령,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법이에요.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이 평등은 이른바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서 이거 배웠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것 같은, 몇 시간 전에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안 배운 것 같기도 하네. 합리적 이유,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면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는 평등이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어감이 안 좋은 의미로 쓰죠. 그러나 법학에서는 객관적인 의미야. A와 B를 다르게 취급하면 그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요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죠. 네, 다르게 취급합니다. 아까 봤듯이 뭐 선거권은 19세 이상이 돼야 된다. 18세까지는 선거권 안 줘. 그럼 19세 이상인 국민과 19세 미만인 국민을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소자들도 근로시간을 성인들과 달리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죠.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차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 보내는 것도 여성은 병역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병역 의무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별은요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허용되는 평등이다 이 말이야. 이걸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절대적 평등인데 우리는 상대적 평등을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다음 중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예, 사회권이라고 나오죠. 사회권. 다른 말로 이제 생존권이라고도 하고 사회권. 우리 교재하고 순서는 바뀌었네요. 지금 사회권이 124페이지 나옵니다. 인간다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를 두었죠. 의무교육제도 이런 것도.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보건권. 이게 사회권이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자유권과 환경권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의 사례도 잘 보시라고. 근로권, 뭐 환경보호권.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모성,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건 뭐라겠죠? 네, 나를 자유롭게 놔둬라.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놔둬라. 근데 이건 오히려 반대예요.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뭘 요구하는 거잖아. 이러한 권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죠. 오히려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국가가 가만히 있을수록의 자유권은 확대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해야만 확대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정권도 있어요.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말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참정권의 사례. 공무담임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거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다. 선거할 수 있죠. 이거는 내가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거고, 이거는 공무를 담당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뽑는다는 거지요. 선거권, 투표권.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내용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참정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 청구권이 하나 빠졌네요. 그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말하는데, 적극적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청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이쪽으로 분류가 돼요. 청자. 청원권 나오는데, 청원권은 청원한다. 모든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든 내가 희망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권. 심지어는 어떤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징계해주세요. 청원권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이 있어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권,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았는데 가난하고 자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럴 때는 국가가 보호해줍니다. 형사보상청구권도 나중에 자세히 다시 보는데요.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 즉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경우에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권리예요.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위법한 국가작용,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금전적 청구하는 것이고,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적법한 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거다. 네. 이런 내용은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떠한 기본권이 속하는지만 살짝 본 것이고, 나중에 저 뒤쪽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서 하나요, 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수단적 성격이다. 아, 수단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윗줄에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있죠.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 자체도 기본권이긴 한데, 이거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라 함은 국가의 적법한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 청구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피해받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수단적 성격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충학습. 자,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요, 때로는 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유권적 기본권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개를 대립시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특히 요거죠. 사유권적 기본권. 자유권과 사유권. 그래서 시험 문제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권이 무엇이고 사유권이 무엇인지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권이라는 건 국가의 방해와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권. 사유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요구를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 말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미 18세기부터 강조가 됐었어, 시민혁명 이후에. 근데 사유권적 기본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이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다 보니까 나타난 기본권이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예,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이제 전제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시민적 법치주의 국가는 자유권적, 그 다음에 사회복지 국가는 사유권적 기본권을 강조하지.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상 신체의 자유의 보장이다. 먼저 요 신체의 자유의 보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신체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기본권으로 신체의 자유가 있더라. 이거 신체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는 신체, 내 신체 말하는 거야. 내가, 나의 신체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이걸 죄 없이 국가가 함부로 나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 이게 신체의 자유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별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느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본권이 뭐겠어. 그래서 18세기, 17세기부터 처음부터 강조가 됐던 건 바로 이겁니다. 신체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도요. 우리나라 헌법도 12조가 신체의 자유가 이제 1항부터 7항까지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규정해놨어.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헌법적 차원에서. 아까 우리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조만큼은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헌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각각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네. 그래서 제도적 특징. 이게 무슨 제도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첫 번째로 뭐 죄형법정주의 나오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지난주에 그 KBS 골든벨 고등학생들 앉혀놀고 퀴즈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몇 번 문제 나오더라고. 이런 게 뭐냐? 그러면서 정답이 죄형법정주의 있어요. 뭐냐면 죄형법정주의냐? 범죄.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지는 미리 법률로 정해놔라 이거죠. 미리 법률로 정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당시에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이것을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이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행위는 이미 끝났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뭐는 범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소급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바로 이렇게 소급하면 안 된다라는 이른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우리 헌법도 이렇게 있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냐고는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자, 두 번째 고문. 고문하면 안 된다. 금지.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뭐야? 조선시대에는 막 물고문, 불고문 해가면서 거짓 자백을 막 받아내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은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 이걸 묵비권이라고 하지요.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이 염려가 되면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영장주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 구속이라는 건 이제 그것도 뭐 구치소 같은 데다가 이제 가둔다는 것이고 체포는 꼭 구치소에 가두지 않더라도 신체를 결박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게 체포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체포입니다. 그 다음에 압수는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고 수색은 뭐 거주지를 탐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검사가 신청하고 그리고 법관이 발부하는 거예요. 누가 신청? 검사가 신청합니다. 법관이 발부도 돼 있어.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다. 따라서요. 뭐 체포되거나 구속되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어느 날 경찰서에서 나를 불렀어. 뭐 범죄의 의심이 있대. 당신이 이리로 나오시오. 경찰서에 출석하죠. 그럼 그때 내가 불안하면 뭐예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이 시험에 종종 나왔죠. 미란다 원칙은 아까 누구든지 이렇게 구속되거나 체포될 때는 그 이유 있죠.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이유를. 이 체포하는 경찰이나 검찰 있지? 이 사람은 그래서 체포는 구속을 당할 때는요. 왜 당신을 지금 체포하고 구속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란다 원칙이에요. 만약에 미란다 원칙을 미란다라는 건 이제 영어고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네, 형사소송법 또는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판사가 봤을 때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되게 무죄 판결. 이거는 수사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 나옵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체포 적부 심사제하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 심사제 이걸 이제 합해서 부른 말인데 누구든지 이렇게 체포나 구속을 당했을 때 이것이 적부 즉 적당하냐 부적당하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번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뉴스에서요 영장실질심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이거와 다릅니다. 그거는요 처음 구속영장을 법관이 발부할 때 아까 법관이 구속영장 발부한다 했잖아요. 발부할 때 뭘 그냥 막 발부하면 안 되지. 뭘 심사해야죠.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하는데 그게 바로 영장실질심사제도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구속됐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억울하다. 아, 내 구속된 건 억울하다. 다시 한번 심사받겠습니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속적부 심사제도입니다. 그리고 증거능력 제한. 네. 증거능력은 제한되는 거야. 과거에는 고문을 통해서 그냥 자백만 받으면 유죄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자백이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줄은 보면 누구든지 고문이나 폭행, 뭐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구속시켜 놓는 거야. 그럼 사람이 말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받은 유일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정식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안 된다. 정식 재판이라는 표현 나오죠?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면 약식 재판이라고 따로 있어. 약식 재판 받아본 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강의 들으신 분 중에.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사소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경미한 범죄들은 굳이 이렇게 재판정에 불러가지고 판사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받을 필요가 없지. 뭐 모든 걸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법원이 너무 바빠집니다. 그냥 문서로 보내는 제도가 있어요. 약식 재판. 그럼 집에서 그 문서를 받은 다음에 그냥 검찰에다가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이런 게 약식 재판. 자, 이럴 때는 약식 재판에서 그냥 자백만 해도 돼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 굳이 다른 물적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행위시법주의는 아까 얘기한 거 이거예요. 바로 법률 불소급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위할 당시에 존재했던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행위시법주의. 네. 일사부재리 원칙은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가 일사부재리입니다. 이중처벌 금지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뭐 빵을 훔쳤다고 해서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또다시 너 지난번에 빵을 훔쳤지 하면서 벌금형을 또 부리고 또 부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야. 연좌제 금지라는 것은 과거에 연좌제 금지 있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죠. 뭐 누군가가 뭐 잘못했으면 그 죄를 친척들에게 물어가죠. 친척들이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연좌제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 80년 개헌을 하면서 연좌제 금지는 명시적으로 없어요. 연좌제 금지라는 말을 새로 집어넣었어요. 재판 청구권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 권리가 안 된다. 그래서 형사 피고는 공개 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있습니다. 공개 재판. 네. 그래서 우리 재판하는 모습을 알고 싶으면 누구든지 법원에 가면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어요. 네. 재판이라는 것을 국가가 하고 있잖아. 국가가 어떤 식으로 재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 재판도 있겠죠. 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그런 내용은 비공개하지만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